어, 비와. 비 오네. 비 오네, 어떡하지, 얘들아? 아, 내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동해안 지역도 동해가 28도로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아, 어떻게 또 딱 가는 날에 저렇게. 그러니까요. 비가.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왜 이래? 와, 비가 오네. 비가 오네. 어, 파도. 레트. 뭐요? 레트 스카라 쉬어봐. 어, 파도가. 오, 파도가. 여기가 멍비치야. 멍비치에 들어갈 수가 없대. 파도가 멍비치 아닌데? 야, 무섭다, 파도가. 안타까웠죠, 아이들을 좀. 여행도 느끼게 해주고, 바다도 보여주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쉽네. 근데 거기 숙소에 마당 있고 막 그렇대. 우리 가는데도 반려견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배고프지? 어, 완전.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걸 해줄게. 이제 다 온 거 같아. 어. 다 왔다. 레트야! 아이고, 이놈. 어, 으쨔, 으쨔. 너 이런데 와본 적 있니? 이게 약간 처음 와보는 나도. 같은데? 우리가 뭐 시골에서 살진 않았으니까 이런 그치. 거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었어. 한 번쯤. 근데 공기, 하, 숨 쉬어봐. 좋아, 좋아.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곳이네. 얘들 좀 여기 내려놓을까? 여기 패드 깔아줘야 돼. 패드 거기 있지. 가방. 아, 내가 물통 볼게. 가방. 여기다 깔아보자. 어. 우선 쉬어를 해야 되니까. 쉬어, 제발. 손 까고 쉬어.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여행을 가본 애들이 아니잖아. 아이고. 그래서 그런가. 배고프지? 아, 너무 배고파. 언니. 어? 조금만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하자고? 응. 아까 지치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운전하시느라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잠깐, 우리 여기 텃밭이 있대. 텃밭이 있다고? 아니, 오늘 비 올 것 같아. 어. 어, 언니. 빨리 와, 빨리 와, 일로 와. 아니, 야, 아, 저거 봐. 뭐 열매가 있잖아, 일로 와, 빨리. 언니 넘어질 것 같아, 언니. 조심해. 아, 근데 비 오는데도 기분이 좋네. 그러네. 신기하네. 뒤에 호박도 있다, 야. 와. 어머, 토마토. 오. 너무 이쁘다. 자, 빨리 따, 빨리 비우니까. 아니, 오늘 같이 따면 될 것 같아. 네가 안 좋아. 빨리 따, 빨리 따. 빨리, 빨리. 어, 언니 벌레가 있어. 아, 괜찮아. 뭐? 저기, 괜찮아. 웃사람이네. 어?